지난 4월 초 이상 저온으로 피해를 당한 경북 지역 농작물에 대한 재복구 지원비로 국비 245억 원을 포함해서 모두 351억 원이 확정됐습니다. 지원 내역은 농약과 대파비 피해율 50% 이상 농가의 생계 지원비, 경영자금 상환 연기와 이자 감면, 고등학교 6개월 학자금 면제 등입니다. 경상북도는 재복구비와 별도로 경영자금 361억 원, 경북농어촌진흥기금 32억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. 올 4월 7, 8일 이상 저온으로 경북에서는 21개 시군 16,000여 헥타르의 농작물이 피해를 입었습니다.